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접지 이구플러그에 있는 무접지가 뭔지에 대해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케이블이나 점퍼 선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2,000원 무접지 이구플러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참고해도 돼요. 자, 이렇게 생긴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해에서 원리를 알아가는 걸로 가시죠! 우와! 자, 분해했더니, 여기? 나사 두 개가 아직 남았네요. 그럼 나사 두 개를 분해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뒷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접지에 있는 이 선들이 다 접지예요. 이게 다 접지인데, 만약에 물건을 만지면 찌릿할 때 있잖아요. 삐, 삐, 찌릿, 찌릿, 찌릿.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찌릿할 때, 아프잖아요. 그런 게 전기가 마구마구, 여기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전기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막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걸 차단, 그래서, 그라운드 GND로 라고 말하죠. 그런 VCC 이런 걸로, 이런 여러 개의 AC들의 종류, DC, 아무튼, DC랑 AC, 아무튼, 그런 여러 개의 종류로, 그런, 전기가 나올 때, 여기로 통해서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뒷면에 보시면, 여기 이런 코드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코드 모양이 바로, 그 접지에 있는 아까 그매매매그 접지에 있었던 그 선들을 아무튼 그쪽으로 한 여기로 다 빼준 거예요. 그럼 뺐을 때 어디로 꼽냐? 바로 이렇게 생긴 데이 가운데예요. 이거는 AC 볼트에서 나오는 두 가닥의 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쪽을 꼽습니다. 그러면 접지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이런 선을 사람한테 멀리 합니다. 이렇게 놔두셔서 전기가 이쪽에 고이기만 해서 놔두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기가 많이 모여가지고 가끔씩 이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지도 이렇게 놔두시면 좀 완전 비정상 비안정 비 물을 비정상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있어도 그렇게 많이 뭐 하셔도 되는데 나 안심 안 하시는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접지가 어느새 꽉 차가지고 이게 전기가 슝 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개는 사람한테 멀리 다른 케이블로 또 통해서 변명 콘센트에다 연결시키거나 땅에다가 묶거나 그 전기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땅에다 묶거나 뭐 전기 공장 막 이런 데에다가 이 에너지 모아서 보내거나 뭐 그렇게 콘센터에다가 뭐 콘센터 뭐 전기 해가지고 아무튼 블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돼서 공장에다 보내던지 아무튼 그런 좋은 방법인데 땅에다가 하던지 콘센트 벽면에 있는 콘센트 접지로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접지에 연결해 봐야겠죠? 근데 이걸 두개다 연결하셔야 돼요. 두개다 연결하셔야 돼요. 안 연결하시면 조금
저는 조금 불안해가지고, 전좀 불안해가지고 두개다 연결할게요. 여러분들도 웬만하시면 두개다 하는 게 더 안전해요. 접지는 그 전기가, 쓰던 전기가 망가졌을 때 다시, 아, 뒤죽박죽됐을 때 전선을 타고 다시 와서 이쪽 면으로 나가서, 그래서 접지의 가운데로 가서 이두 초록색깔 나사가 있는 대로 전기가 나갑니다. 이런 원리로 접지가 탄생한 거예요. 접지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접지에 선을 꼽아봐야겠죠? 그러면 전 접지에 선을 꼽아보겠습니다. 전파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워낙 얇아가지고 이 선이 워낙 얇아서 탈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리하고 선을 이렇게 꼽으면 된다고 알려드리려고 선을 일부러 그냥 작은 걸로 준비했, 두껍지 않은 얇은 걸로 준비했는데 두껍지 않은 얇은 거. 하지만 진짜로 이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여기 손가락 여기 이 정도? 이 정도의 두께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정도의 길이를 아니 이 정도의 두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세요. 살짝만 풀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로 다시 들어 보내시고, 얘를 이쪽에다가 연결시킵니다. 잠깐만요. 잘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그걸 더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풀어주셔도. 이렇게 접지를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돌려주세요. 진짜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꽉 조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린이들이 이런 어린 어 그러니까 어린 어린애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애들 그러니까 어린애들 막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여덟 살하고 아홉 살은 뭐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이렇게 색칠하면 이쪽에다 색칠하면 안 되고 이쪽이랑 이쪽은 이렇게 색칠해도 된다. 이런 걸 2학년하고 1학년은 아자 알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하고 1학년이 이런 걸 봐도 뭐 선을 이쪽에랑 이렇게 하면 합선이 된다 이런 거 보통 뭐 연구랑 과학 그런 좋아하는 애들은 이거 잘알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DC, AC, 암페어 알죠?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차근차근히 알아가면 되니까. 자, 어린이들도 볼 수도 있고 9살, 8살 그리고 어른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연결시키면 합선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왜냐면 잘 봐요. 건전지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콘센트를 보세요. 콘센트에다가 이선한 개요.
근데 막 콜센터에다가 장난친다고 막 이렇게 여기 구멍 두개 꼽으면 전기가 타고 와서 여기서 합선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접지도 그렇게 꼽으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꼽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전파선 아니면 선도 같이 연결시켜 봅시다. 하고 봅니다. 제가 지금 아두이노 보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두이노 보드 있잖아요. 요즘엔 또 라즈베리 파이도 유행하고, 뭐, 라떼 판다 보드, 라즈베리 파이 보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유행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라떼 판다, 라즈베리 파이 검색하시면 뭐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영상들도 앞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따로따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주 이쪽으로 빼고, 원래 빼던 선 이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를 얹어줍니다. 얹어줍니다. 케이스를 얹은 후, 그 다음에, 이게 됐죠? 그러면 나사를 조여줍니다. 꽉 조여주셔도 되고, 중간으로 조여주셔도 되는데, 중간임으로 조절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분해하고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접지선을 바닥으로 GND 그라운드 거 아무튼 바닥으로 이 선이나 뭐 공장으로 이 선은 쓴 전기를 다시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럼 공장이 그 전기를 처리해서 누전이 안 나게 도와주고 없애줍니다.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줄 겁니다. 하지만 뭐 땅으로 보내는 게더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뭐뭐 뭐 아파트 그런 데에서는 뭐 전문가나 뭐 그런 분들 불러서 뭐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뭐 말해서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런 접지의 원리를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봐보시겠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이제 그러면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